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서진 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서진 시스템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예. 서진 시스템이 뭐 사실 오늘 뭐 서진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오늘 뭐 이것만 보시면 코스피는 190개 올라갔고, 거의 뭐 700개 육박하게 빠졌고, 코스닥은 240개 올라갔고, 1360개가 빠져 내려갔습니다. 뭐, 보시면, 코스피 -1.3, 코스닥 2.8, 3.1. 예, 뭐, 큰 거, 작은 거, 뭐, 할것 없이, 예, 큰 거, 작은 거, 할것 없이, 다 엄청나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여기서 버티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예, 사실, 뭐, 이렇게, 뭐, 진짜 뭐, 다 밀려 내려가는데. 사실, 오늘 왜 빠졌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뭐, 그냥 뭐, 트럼프가 문제인지, 아니면 뭐, 그 뭡니까? 북한, 뭐, 우크라이나가 문제인지, 뭐, 어쨌든 간에, 좀, 명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빠져야 되는 이유가 딱히 뭐, 와, 이거 완전 큰일이다.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빠졌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할 텐데. 뭐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서진 시스템 밀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사실 뭐 물론 우리 또 최태원 회장님이 내일 이제 중동 이제 가시는데 가셔가지고 무슨 얘기 하실지 또 어떤 또 결과물을 만들어 내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몰라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를 할지. 예, 어떤 뭐 결과물을 만들어 오실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뭐 괜히 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뭐 놀러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과 같이 반도체도 지금 위기다. 물론 뭐 SK하이닉스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놀러 가시지는 않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뭐, 제 생각에는, 뭐, 요렇게만 가져도 너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주가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요 추세를 깼죠? 요렇게 내려온 추세를 여기서 한번 21선을 이탈시키면서 훅 깨버렸습니다. 21선 이탈시키면서 훅 깨버렸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이 어딘가에서, 요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요런 구간 어딘가에서 뭘 잡아줘야 돼요? 저점을 잡아줘야겠죠? 예, 저런 구간에서 저점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점을 어디선가 막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쌍바닥이 아닌 삼중바닥이 여전히 이어갈 수 있는 형상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가장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면 직전 저점이죠. 23,000원 구간. 요 구간을 일단은 안 깨는 게 사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을 깨면은 좀 피곤하다. 피곤하다. 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런 구간들을 깨면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와서 그 손절 물량을 받아서 주가가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가능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또 가주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저점을 잡던지, 이렇게 저점을 잡던지, 그죠? 이렇게 저점을 잡던지, 뭐 그거는 시장과 혹은 서진 시스템이 해줄 일이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투신, 연기금, 금투 뭐 너나 할것 없이 기타 법인까지 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주가를 상방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부터, 제가 뭐 저번 주부터 말씀드린, 이게 선반영에 대한 기대감은 못 받는 것 같다. 단순히 뭐 만난다고 해가지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는 사실 힘듭니다만, 뭐 말씀드린데,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가서 최태원 회장님이 결과를 만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럼 기다려봐야죠. 괜히 간건 아닐 거니까 뭐 AI 혹은 뭐 ESS 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충분히 더 지켜보자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은 별로 안 돼요. 예, 뭐 걱정할 게뭐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놀러 간건 아닐 거니까. 예, 그래서 한번 내일부터 이 중동발 이슈 같이 한번 지켜보고요. 예, 그리고 중동발 이슈고 나발이고 지금 북한 예, 방산 이슈가 시장에 자꾸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야 이거 또 완전 뭐 세계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와 같은 예, 그런 뭐 공포감을 가지고 지금 오늘 시장이 좀 흘러갔는데 뭐 이럴 때에는 아쉽지만 그럼에도 방산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또 방산주들로 열심히 또 수익 내고 그죠? 또 오늘 뭐 장중에 또 바이오도 움직였죠? 또 바이오로도 수익 내고 예, 뭐 어쨌든 간에 뭐 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여러분들 오늘 이슈 관련주 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네, 서진 시스템 영상 댓글 설명란에 공식 텔레그램 채널 있으니까 이쪽으로 빠르게 입장하셔가지고 내일은 과연 어떠한 이슈와 관련주가 나를 기다릴까 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힘든 시장이셨을 텐데요.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